오늘은 파스텔 제품 두 가지를 가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 저는 두 가지 제품을 선택했고요. 이렇게 먼저 첫 번째로다가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파스텔의 쾌변 사과 맛 제품입니다. 일단 패킹 자체가 사과의 그림도 들어가 있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유산균, 식이섬유, 그 다음에 락토프리 특허 공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추출물도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는 보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일단 추천드립니다. 자,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파스텔에서 나온 위편한 하루라는 제품이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패킹 자체도 녹색깔로 돼 있어서 상당히 컬러감이 좋았고요. 그 다음에 재활용에 관련된 부분도 섬세하게 표시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아침에 먹으면 정말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제품이고요. 자, 저는 이걸 활용해서 만들어 볼 그냥 간편한 요리는 바로 일단 믹스너트를 한번 먼저 준비해 주세요. 혹은 믹스너트가 없다면 가정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견과류 제품들을 준비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첫 번째로 위편한 하루 제품을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뚜껑으로 오픈해서 이렇게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에 정말 간편하게 먹고 뭐 흔히 간식으로도 먹기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오픈했을 때향 자체는 플레인 요거트와 많이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. 거부감 없이 정말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그런 제품 중에 한 가지였던 것 같고요. 그냥 드링킹처럼 마시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제품의 농도 자체도 상대적으로다가 걸쭉해서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제품 중에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. 파스텔의 제품을 활용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일단 먼저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. 자, 두 번째는 저는 일단은 검은 접시를 준비해서 딸기를 한 4개 정도 씻어 주었습니다. 근데 딸기가 만약에 없다면 혹은 다른 과일을 사용해도 네, 대체가 가능할 것 같고요. 자, 저는 여기에 사용할 제품은 바로 쾌변 사과맛 제품을 사용했습니다. 천천히 이렇게 딸기 위에다가 부어 주었는데요. 딸기의 상큼한 맛과 그 다음에 요 쾌변 사과맛의 제품의 조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무리 플레이팅으로다가는 파슬리 가루를 이렇게 천천히 뿌려 주어서 약간의 데코레이션 같은 느낌으로 다 마무리를 완성했고요. 자, 처음으로다가 먹어볼 제품은 바로 위편한 하루의 제품이거든요. 먹었을 때딱 느낌 자체는 굉장히 담백하다는 맛. 그래서 아침에 거부감 없이 정말 편리하게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좋았고요. 견과류 혹은 뭐 다른 것과 대체해서 같이 먹기에도 상당히 불편함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다가는 한번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 중에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먹어볼 제품은 바로 쾌변 사과맛 제품인데요. 쾌변 사과맛 제품과 이 딸기의 조합 자체는 정말 너무나도 환상적인 조합이었던 것 같고요. 그맛 자체가 상당히 사과의 향도 많이 나면서 그 다음에 딸기의 식감도 너무나도 좋았고, 그 다음에 다른 과일로다가 대체를 한다면 아침 식사로도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파스텔의 제품 두 가지를 저는 추천합니다.